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오늘도 다크퀘스트 던전 105주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일단 저번에 살림지 대부를 태워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두머리 잡으러 갑시다. 조금 돈을 좀더 벌어야 되긴 하는데 기벽작하고 뭐 이러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. 일단 살림지대 마귀 알몸은 소수로 하나 넣고, 그리고 둘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제압 계획을 이용해가지고 때려잡을 생각인데, 애가 빨려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조금 노답이긴 한데,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. 2, 3열 공격할 수도 있지만 1열도 공격할 수 있고, 얘가 또 2, 3열 공격하다가 대단원도 쓸수 있고, 뭐 얘는 힐러고 킹론상 크게 문제는 없다. 가봅시다. 물론 얘가 안 빨려 들어가는 게 최선이긴 하겠죠. 뭐, 이 정도면은 나름 성심성의껏 들고 들어간 것 같네요. 가봅시다. As time wore on, her wild policy of self-experimentation grew Kajuga intolerable.참 취향이 다양해요. 똑똑한 여자도 좋아하고, 순진한 아가씨도 좋아하고, 섹시한 귀족도 좋아하고, 돈만 있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, 가주는 워낙 인싸였기 때문에 모든 걸다 가진 사람이죠. 그냥 현생이 너무 술술 잘 풀려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인생을 조지는 방법을 찾아버렸던 거죠. 약간 연예인이 마약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랄까? 행운의 여신 같은 소리 하고 계세요. 행운의 여신은 마귀 알몸. 아, 나중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네. 초기와 같이 버리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, 가난하다 보니까 혹하네요. 안 보이지만 상관없죠. 2, 3열을 조질 수 있으니까. 얘네 둘이 환상의 콤비거든요, 진짜. 어이구, 죽여버리는 중. 죽이면 안 되고. 죽였네. 아, 이거 더 때렸어야 되는데. 할수 없죠. 좋아요. 이게 안 보여서 말이죠.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근데 쓸걸 그랬나? 이렇게 너무 쇠핑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는데.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. 무슨 트리트먼트 받은 것 같아, 애들. 일까지 해주면 또 깔끔해지겠죠? 마을에서 쉬는 것보다 상태가 더 좋은 듯? 이거 칼찌 들긴 해야 돼. 보스전 앞에서 딱 바꾸면 되는데, 과연 그걸 깜빡 안 하고 안 바꿀 수 있을까요? 안 바꿀 수 있대. 말 이상하게. 그거 깜빡 안 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? 못 바꿀 것 같은데? 그냥 이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? 신이 방어력을 깎아드렸고요. 딜이 좀 들어가는구만. 얘가 딜러야. 광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. 아무도 못 죽였지만 다음 턴엔 죽일 것이다. 산턴을 맞아줘야 돼서 좀 약간 딜이 부족한 조합은 힐러가 중요하죠. 두세 턴을 맞아줄 필요는 없지만
안타는 좀 맞아줘야 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. 대가리 쪼개주시고. 싹 다. 안 죽었네. 그래, 치명타 괜찮아. 시체도 없애야 돼, 저거. 힐은 좀 있다 하고 뒤에 있는 놈을 기절시킬 수가 없네. 팔이 안 닿네. 참, 뭐. 치명타를 연속으로 쳐맞는 것만 아니면? 힐러가 다 커버 가능합니다. 때릴 수 있는데 때려주시고요. 스킬 중에 한 놈 때리는 기술 스킬도 있긴 한데 그럼 조금 도트 딜이 더 들어가고 딜이 조금 더 세고 그런 거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들어가도록 하고요. 잠깐 죽일까? 한 대 정도 더 맞아줘도 사실 상관없긴 한데 기절도 안 되잖아. 어, 기절 되네? 착각했고요. 방어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친구가 있죠. 원조 방패 파괴자. 아, 스트레스 받은 놈이 없어. 스트레스 받게. 스트레스 받은 놈이 있어야지 해소를 하는데. 아, 스트레스 받네. 헛소리였고요. 체력 보존 잘 되는 거 보소. 그냥 이라고 말하는 순간 한 방에 반띵 됐고요. 돈이 많이 생겨. 이게 뭐 피해 법칙이죠. 이게 바로. 응? 왜 돈이 많이 생기는 거야? 어차피 다시 올 테니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맙시다.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즐겨. 피할 수 없으면 오면서 쌍이 합시다. 2-3열에 동시 때려줄 수 있을 때 너무 좋죠. 기분이 사실 뭐. 와, 우리 둘이 사귀나 보다. 정확하게 앞에 있는 애만 크리 때리네. 아니, 표식 찍혔는데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세요. 끝장 내지 맙시다. 방어력이 좀 있네. 끝장 내지 말고 계속 2-3열로 죽여. 어차피 죽게 돼 있어. 저 정도 독이야. 소화시킬 수 있죠. 아, 회피를 해버리네. 그거는 예정이 없었는데. 여자친구가 실수한 거를 커버를 해주는구만. 크리를 터뜨려버리네.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합니다. 응? 쿵짝이 잘 맞아 아주 그냥. 기절? 기절해도 되죠. 찍은 놈 또 찍어. 표식이 턴이 지나가니까 찍은 놈을 또 찍을 필요가 있네. 와, 30이나 때려. 크리 터진 것도 아닌데. 시체 때문에 팔이 안 다니까 이리오나로 끌고 올 필요가 없구나. 응, 끌고 오면 오히려 안 되네. 2-3열밖에 못 때리는 친구가 있어가지고.
그런 친구들 있죠. 얘는 끝장내기가 있어서 뒤에 팔이 닿거든요. 도끼인데 어떻게 팔이 닿을까? 뭐 그런 거 생각하고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.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중요한 건 밸런스지, 그쵸? 밸런스도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. 우피챔이 있죠. 아, 이럴 때만 돈이 많이 모이고 말이야. 기분 탓인가? 일단은 다 버려요. 어차피 돌아갈 때 상자도 있고 비밀방도 있고 다 많어. 그냥 가. 그냥 간다고 밟고 갈 순 없잖아. 95%, 105%. 실수할 수가 없다. 100%를 넘겨버리네. 돌아갈 때는 요것도 열어볼까요? 그거 5번가? 아, 이게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드네. 그래서 이리 오느라로 얘를 끌어오는 거야. 이동장 50%밖에 안 되죠? 아, 이제 마음에 든다. 그럼 2, 3열을 이렇게 때려줄 수 있... 야. 야, 신경 많이 썼는데, 진짜. 2, 3열 때리게 만들려고. 좀 그렇다? 딜러가 공격 안 하고 당겨오기까지 했는데 좀 심하네. 아, 기절하시면 안 되는데요. 스트레스에 기절까지. 상당히 좋은 스킬이네. 자네 우리 편으로 뛸 생각 없나? 아, 두 칸 차지해서 안 되겠다. 테이밍 이런 기술 있는 RPG 많잖아요. 그런 걸 여기다 도입을 해서 적을 뭔가 꼬셔오는 뭐 이런 걸 생각을 방금 살짝 해봤는데 두 칸짜리는 안 되겠네요. 혼자 2인분 하지 않으면은 대무쓸모하냐. 평이 많이 나셨는데? 스트레스는 좀 받아도 되겠네. 표식 찍어주면 뭐 같이 해줄 친구도 없고 혼자 표식 찍고 혼자 때리고 고독하다. 오우야, 이게 클러치지. 혼자서도 잘하겠네. 12 죽었네요. 터닝 포인트요? 에이, 그럴 리가. 여기서 자면은 딱이죠. 뭐 그렇게 만찬을 즐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기습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압 계획, 이게 중요하죠. 네 턴이나 들어가네. 그래도 워낙 이번 보스의 효율이 좋기 때문에 명중도 15 올라가. 아, 명중 올리는 건 오반데 치명타는 중요하긴 한데 스트레스 필요 없죠. 여기 병 걸린 놈 있지. 어? 병이 하나 더 걸렸네. 효율이 좋아졌다고 좋아해야 되나? 고랑이의 눈을 여기다 써주시고요. 축복을 쓸 걸 그랬나? 뭐 의미 없죠. 정찰 확률? 크리 8% 올려.
이제 얘가 쏙 빨려 들어갈 듯. 얘만 안 빨려 들어가면 좋겠는데 얘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. 머피의 법칙은 빗나가는 경우가 없죠. 자, 데미지가 25% 올라가 있고 크리티컬도 좀 올려줄까요? 누가 들어간 게, 손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치는 건 크게 의미 없고 지금은. 얘님 안으로 들어갔다. 해피만 있네? 아! 때려도 어떻게 12에서 23이었는데 12를 때리니. 옆에서 염장질하는 게 눈꼴이 싫었나? 그럴 수 있죠. 일부러 퇴업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, 방금. 이게 좋은 점이 2, 3열 이렇게 때려줄 수 있다는 거죠. 아, 역시 자기 마누라에서 그런지 확실하구만. 이렇게 때릴 필요가 없죠. 끝장내기로 패면 되지. 23. 봐, 얘는 얘한텐 세게 때리잖아. 인성질 부리더니 지가 들어갔구만. 2, 3열을 때려줄 수 있으니까. 너 홍수 먹어야겠다. 꺼내줄게, 기다려봐. 2, 3열을 때려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. 데미지가 약하지도 않죠. 아! 8에서 지금 눈에 둘이 싸웠니?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? 왜 그래? 둘이 양속인가봐. 5에서 9 하고 2, 3열 같이 때려주면 튀어나오겠죠? 아, 이게 칼이 아니라 돈가스 다지는 그런 거네. 이제 화해했어? 좀 세게 때리는구만. 이거 노트들로 죽이려면 한참 걸리는데. 어, 병신돼서 다 익어서 나오겠는데 이번엔? 2, 3열을 딜해줄 수 있는 친구가 둘이 있으니까 한 놈은 항상 밖에 있잖아. 괜찮죠? 이번엔 그렇지. 어, 화해했네. 화해했어요 둘이. 싸움이 좀 오래가는 줄 알고 둘이 번갈아가면서 같은 목욕탕을 써가지고 정들겠네. 지금 얘는 누가 딜하고 있냐? 에이, 이 광대가 노트 딜로 조금씩 때리고 있어요. 나머지는 다 소치고 있어. 근데 광대도 소설 치고 있단 말이야? 결국 광대가 다 하는 게 아닐까? 광대가 여기 빠져 들어가고 얘가 2열에 서 있었으면 얘가 다 한다고 그렇겠죠. 얘도 2, 3열 공격 스킬이 있는 똑같은 친구니까. 요거 다 익어서 나오겠는데 이번엔? 거 봐. 아, 얘 턴 남아있어. 개망했다. 마무리 양념하니? 육질 다져버리네. 좋될 뻔? 요거 2, 3열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노트 딜이라도 조금 박는 게 더 낫죠? 중독이 100%네? 휴식 지켜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7에서 13.
9에서 17개월 낫네. 치명 타용률 37% 되잖아. 하지만 안 터진다. 너도 크리를 좀 떨어뜨려야지 딜을 할 텐데. 뭐 딱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. 되죠. 되죠. 아니 힐해줄 분이 소단으로 들어가셨는데요. 양념 당하시겠는데? 버텼어? 훌륭하다 야. 야 너, 너 얘네들이 목숨 걸고 꺼내올 거야. 2-3열 이렇게 공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. 너 목숨 걸고 꺼내오네. 야 네 목숨이 달렸어. 37밖에 안 남았는데 얘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따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. 아이고 본인이 먼저 죽네. 죽을 수 있죠. 죽을 때가 됐어. 아, 저 친구한테 올인을 해줬는데 큰 놈 잘 때리라고 그 친구가 그냥 트롤을 해버리네. 그럴 수 있죠. 그게 다케스트 던전이니까. 1열에 있으면 힐이 안 되잖아. 아, 또 들어가신다고요?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. 대단원 보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? 210%. 4시 갔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. 개꿀 맛이라는 얘기죠. 뭐 그럴 수 있어요. 잠깐만 이게 원정 기본 원정대 설정으로 안 가는 줄 알았네. 한 대만 견디지. 참 성질이 급한 친구구만. 원래 물고기 중에도 잡으면 성질 급해가지고 지화를 못 이겨서 죽는 물고기들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게 그 친구가 좀 덜 들어갔어도 좀 힘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됐고요. 이제 돌아가면서 돈이나 챙깁시다. 가장 어두운 던전도 뚫고 들어가서 살아나온 우리의 영웅이 죽어서 좀 아쉽긴 하네. 뭐 기벽이 뭐 엄청 잘 붙은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딱히 또 아쉽지 않기도 해요. 배불러? 배가 불렀구만 이놈들. 위로 가면 안되겠죠. 저기 넘으면 큰일나지 이제. 전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진영도 붕괴되는 상태고 뭐 완전 붕괴는 아닌데 한 번만 좀 견뎌보지 그랬냐. 죽음의 문턱만 넘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오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죽음의 문턱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판이니까.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힐러를 없네. 힐러를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좀 더 현명했을까. 근데 좀 재수가 많이 없었죠. 죽음의 문턱에 빠져 들어가니까 힐러가 갑자기 그 타이밍에 거기 쏙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죽으란 얘기지. 뭔가 그렇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. 돼질 땐 돼지는 거야. 한 명씩 죽여가면서 클리어하는 거죠. 그 재미로 하는 거지. 나중에 물론 초반부터 막 얘를 키워야지 그리고 막 기벽 고정하고 그러면은 현타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한 적도 없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배 부르면 필요 없겠죠.
나중에 정말 기벽다 고정시켜 놓고 그런 놈이 죽으면 좀 현타 오긴 하겠죠. 350원을 버려야 될 것 같고 750원이 1000원보다 싸죠. 이게 1500원이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 두 칸 내가 가져갔던 거 다시 가져와야 돼서 기분이가 좋지 않네. 사람 죽은 거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데 보사드의 나름 영웅이었는데 근성 없는 싸움군. 죽은 애들 중에 좀 나중에 광신도가 나오기 시작했네요. 여기 표시되는구나 광신도. 죽은 애들 중에 좀 기벽 잘 붙으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단단한 피부 이런 거 괜찮잖아. 강타자. 문제는 요물 수입상이라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긴 한데. 죽은 애들 중에 선명함. 이런 거 개꿀이잖아. 속도 회피. 좀 아까운 애가 있나? 이제 와서 찾아보는 것도 웃기긴 해. 기벽 엄청 잘 붙은 애가 없어요. 없어. 빛의 전사. 타고난 시력은 아니고 강인함. 뭐 그렇게 엄청 좋진 않고요. 빛의 전사. 빛의 전사가 괜찮은 편이죠. 밝게 다닌다고 치니까 보통. 선명함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. 걔는 어차피 선명함이 별로 필요 없는 친구라. 얘네는 11인데 내가 그냥 다 죽였네. 내가 죽였어. 강타자. 빛의 전사. 얘 괜찮다. 플러스 20%. 얼굴에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죽으셨어요? 오훈. 이런 친구 괜찮네. 한 명 정도 아깝네. 아까운 놈 한 놈 발견. 혐오하는 게 맞냐 너는? 빛의 전사. 정확한 조준. 그냥 사실 기벽 엄청 좋은 거 3개 있다고 막 미쳐서 날뛰진 않거든요. 단단한 피부가 사실 제일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안정성을 높여주니까. 단단한 피부가 하나도 없었네. 한 명밖에 없었네. 선명함 하나, 단단한 피부 하나.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활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다 쓰레기예요. 원거리 기술은 뭐 몇 개 있지도 않은데 난 쓰지도 않는데 이런 게 원거리 기술이긴 하지. 뭐 그렇습니다. 잘 죽었네가 아니고 잠깐만. 그러면은 레벨 6짜리 인간 사냥꾼이 있네요. 이게 훨씬 낫네. 강타자 슬슬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. 돈을 몰래몰래 좀 쓰고 있습니다. 이런 거 기벽 고정할 때. 이물공 보증은 그런데 왜 안 없앴냐? 딴 걸 없앴나 보구나. 어쨌든 오래 활약하던 저기 어두운 던전 들어갔던 친구 하나 갔으니까 그 기념해서 좀 누가 죽었나 살펴봤는데 뭐 다 죽을 만한 놈들 죽었네요. 자,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